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청정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콘서트가 시작이 되자마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고요. 청정콘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 아이들 마음 살피는데 도움되는 교육 기대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리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라는 소감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 꽉 채워서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하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성이 꽃피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 청소년 정서성장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의 메인 캐치프레이즈는 씨앗은 커서 꽃이 됩니다. 부모님은 꽃이 잘 자라도록 다듬어주는 정원사입니다. 라고 잡아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예쁜 꽃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도 주고 또 햇볕도 쬐어주고 계실 텐데요. 우리 꽃을 다듬는 정원사라면 아무리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꽃이 안전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생각률이 점점 더 상승하는 추세인 이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 거센 비바람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에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직접 현장에서 만나 뵙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아쉬움 느껴지지 않도록 더욱더 생생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채팅창으로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보내주시고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청정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정콘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된 강의가 기다리고 있고요.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2부에는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의 첫 번째 강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홍순범 교수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순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첫 시간인데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청소년 자살.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도 이렇게 묘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민해요. 짜증이 많아요. 반항해요. 논쟁해요. 아이가 외모에 집착해요. 스마트폰 관리가 어려워요. 부모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이 묘사의 내면에 있는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이름이 뭘까요? 혹시 떠오르는 학자 이름이 있으세요? 유치원인데 무슨 학자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글쎄요. 맞추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삐아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삐아제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삐아제는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학자죠. 아동의 인지발달이니까 유치원과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더 관련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삐아제라는 이름 자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치원이니까 유치원 하면은 병아리, 병아리 하면 삐약삐약, 삐약삐약에서 삐아제로 귀여운 이름이셔 같고요. 우리나라 적어도 발음으로 보면 그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삐아제라는 분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단계인데요.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만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청소년기니까 12세 이후에 해당이 되겠죠.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무엇일까? 좀 간단히 얘기하면 추상적 개념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좀 해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이죠. 이 안에는 나무도 있고 뭐 길 산책로 같은 것도 있고 뒤에 건물도 있고 그렇네요. 뭐가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추상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떠오르세요? 뭘까요? 제목을 좀 알려드리면요. 나무들이라고 하네요. 뭐 불어로 레자브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벌써 보니까 좀 나무들이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전에 보면은 옆에 그림처럼 구체적으로 바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추상적 개념적인 거의 비유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쪽 추상적인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그린 건지 감이 오세요? 또 예술적인 감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인 거 먼저 볼까요?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일단 배경이 밤이고 오두막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화재가 난 건가? 불이 좀 번뜩이는 게 보입니다. 역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보고선 그 추상적인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그 저녁 시간의 불인가 뭐 그렇습니다. Fire in the evening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뭔지 이해가 되죠. 하나의 비유였지만 이거를 아이들의 심리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공부해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어린이들과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추상적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나눠서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공부를 하라고 하는구나. 더 놀고 싶은데 뭐 성적 좀 잘 받기를 바라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자유를 침해하는구나. 나도 내가 알아서 내가 그 필요한 시간에 공부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침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들어가서 자! 말씀하실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찍 자라고 하는구나. 더 놀고 싶은데. 몇 시야? 11시쯤 됐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면 좀 피곤하긴 하겠다. 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네, 평등을 침해하는구나. 자기들은 더 늦게 있다가 뭐 재밌는 것부터 TV 보고 잘 거면서 평등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 개념적 사고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논쟁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리도 어려워지겠죠. 내 자율과 평등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자살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인지발달이 연령별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세 이전에 더 어렸을 때는 애니미즘, 그게 우리 예전에 뭐 원시인들이 태양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이죠. 무생물을 포함해 모든 게 살아있다고 믿는 그래서 죽음을 일종의 수면으로 이해하고 죽으면 끝이고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많이 봤던 그렇게 누워있으면 보통은 자는 거니까 그 수면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크면은 죽음은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별이죠. 부모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두려움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이 죽음이 보편적, 필연적, 비가역적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요. 청소년기가 되면 추상적 개념 이해가 더 잘 되고 죽음이 끝이라는 것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은 뭐 왠지 모르게 불멸의 존재인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뭐 이거는 어른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음을 평소에 많이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더더군다나 왠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그래서 좀 충동적으로 위험한 행동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인간의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를 주장한 학자는 에릭 무슨 슨일까요? 심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올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있다고 하죠. 이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세요? 알려드리면 에릭슨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를 연구한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이신데요. 혹자는 이 답을 보고선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장난스럽게 이름을 지었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뭔가 좀 새 출발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이제 두 번째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분의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는 앞에 나온 네 단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근데 역시 겁먹지 마시고요.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청소년기니까요. 이때는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정체성 확립의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봅시다. 나는 누구? 이 세상에서 내가 설 자리는 어디? 이런 의문을 갖고 또 답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건 부모의 길 말고 나의 길을 찾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신의 독립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특징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부모 말을 좀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아무 참고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굴 주로 참고할까요? 또래, 친구들을 참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이 또래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또래 집단과 다르면 자존감이 저하되기 쉬워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평가가 자존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죠. 그리고 대중적 우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모에 집착해요. 그렇죠. 또래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외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심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부모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어떤 심리적인 길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훨씬 경험이 많고 자기 또래 친구들은 경험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보다 또래의 말을 더 참고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심리로 부모와 대화를 하니까 논쟁도 더 격해지고 스마트폰 관리 같은 것도 더 어려워지죠. 자,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뇌과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특이한 사진이죠. 기념사진 같은데 어떻게 한쪽 눈을 감고 웬 철봉 같은 거를 들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분이 미국의 철도 노동자분인데 철도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저 철봉이 이분의 얼굴을 향해서 튀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이제 박힌 거는 아니고 이제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생존하셨어요. 근데 생존 후에 성격의 변화가 왔어요.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차분하고 계획적이고 그래서 일터에서 인정받고 자상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성급하고 예민하고 그 참을성이 없고 그런 분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혹시 저 관통한 뇌 부위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죠. 그 부위가 뇌의 앞부분이니까요. 여기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에서는 발달이 좀 늦게 일어납니다. 청소년이 이제 성인으로 되는 과정에서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들은 더 전에 꽤 발달을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계획적이고 뭐 참을성 발휘하고 이런 전두엽은 천천히 발달을 해서 성인이 돼야 좀 성인에 근접해집니다. 청소년기 초기에는 미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반항을 잘하고 하는 시기인 겁니다. 아직도 발달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이죠. 자, 이제 청소년기의 이제 심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쉬어가는 슬라이드를 제가 넣었습니다.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청소년과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와도 사실 관련이 많고요. 2부에서 대화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소개를 하는데요. 하지만 대화법 자체를 소개하기에는 주제가 맞지 않고 시간이 부족해서요. 마침 제가 그걸 요구가 많아서 몇 개월 전에 정리를 해서 선보인 바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청소년 자녀의 뇌와 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전자책인데요. 제가 서점에도 책은 많이 냈는데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몽이라고 그 전문가 플랫폼입니다. 전문가가 노하우를 올려서 선보이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제 올려봤으니까 일종의 참고자료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 얼굴이 보시면은 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걸 지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플랫폼에도 제 얼굴이 올라가 있지 않고요. 저희 집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양이가 올라가 있고 또 역시 아이디를 갖고 사이트를 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싸이싸이 사이카이트리 사이언스가 이제 정신과학 과학이라서 싸이싸이라는 아이디로 올려 있으니까 들어가셨다가 제가 안 보이고 고양이가 보인다고 나오시면 안 되고 거의 잘 찾아가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 강의의 2부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심리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 퀴즈 하나 드립니다. 아실까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런 통계치가 있는데요. 2021년이지만 뭐 연도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죠. 압도적으로 높고요. 10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은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몇 번째인지 이건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단연 1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몇 번째일까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시면요. 아, 이렇게 한 화면에 우리나라 국기가 많이 나오면 보통은 굉장히 뿌듯해야 정상인데요. 예, 전혀 자랑스러울 수 없는 사진이죠. 네, 자살률, 연령별 자살률이고 그래도 1위가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중간에 60대에 1위가 아닌 걸로 나오지만 보시면은 여기서 점을 보시면은 파란색은 OECD 평균이고 분홍색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프의 거의 꼭대기입니다. 뭐 1위나 이제 다름없는 것이고요. 60대를 보시면 10대를 보시면 그래도 분홍색 점이 꼭대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대의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연령대 성별을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80세 이상의 남성이 너무 높아서 그 그래프를 끊어서 수록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살의 동기는 무엇이냐? 이거는 뭐 대략적인 설문조사 비슷한 거라서 그 복합적이죠. 보통 정신적 어려움이 중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도 정신적 어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좀 노력을 해서 한 슬라이드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신과 질환들이 일단 관련이 있고요. 우울증이 관련 있는 거 많이 아실 거고 조울증, 우울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질환이죠. 우울하기도 하면서도 또 충동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거식증의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요. ADHD의 경우에는 ADHD 뭐 자체로 인한 것만은 아닐 수 있고 ADHD가 굉장히 흔한데 그러면서 우울증도 2차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자살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소수인종, 경제적 약자, 또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를 잘 못 받으시는 분도 그럴 수 있겠죠. 성소수자, 이렇게 좀 소외받으신 분들이 더 많이 위험군이고요. 가정적 요인의 경우에는 부모의 정신과 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 가족 중 자살한 분이 계실 경우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수 있겠죠. 왕따 괴롭힘과 학업 스트레스. 왕따 괴롭힘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폭력, 언어폭력, 소문을 퍼뜨리거나 고의로 따돌리거나 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신에 대한 분노, 처벌, 나는 뭐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같은 심리도 요인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재해, 가족 중 자살한 분이 있는 경우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소망, 그렇죠. 이번 생은 틀렸어, 다시 시작해야 돼 같은 마음,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모두 해당이 되겠죠. 또 타인에게 영향력 행사,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죽고 나면 알아주겠지, 혹은 내가 죽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 물질 남용, 공격적 행동, 충동성, 또 수단이 치명적인 경우, 특히 충동성은 절망보다 충동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절망도 있고 우울도 하지만 그때 어떤 충동적인 계기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치명적 수단들은 그 시도 자체가 상당히 치명적인 수단이면 그렇겠죠. 이거는 뭐 한국말로 꼭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거리감이 있게 영어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자살이 밀집되는 현상이 있고, 특히 청소년 젊은 성인에서 두드러지는데, 밀집되는 현상, 또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누군가 유명한 분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뭐 자살에 대한 금기를 줄이는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뭐 흔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 수가 있고, 그 영향을 청소년이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또 그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까 좋아하는 연예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신분과 매력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미디어가 그 자살 기사를 얼마나 다루었는가 하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부터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디어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그런 기사들을 좀 보시고 이렇게 기사가 뭐가 내용이 있다 말다 한 것 같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 또 정신과 의사의 학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면서 미디어 지침을 기자분들과 같이 제정을 한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사례는요, 마이크로네시아라는 지역인데, 이 섬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휴양섬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휴가들을 많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섬만이 아니라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특정 기간에 굉장히 자살이 엄청나게 늘었죠. 저 X축 가로축이 연도인데요, 연도가 가면 갈수록 빨간색은 전체 자살률인데 쭉쭉 올라갔고, 파란색은 그중에서 남성의 자살률인데 천정으로 치솟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걸까 조사를 해보면서 그 그래프 형태를 좀 바꿔봤습니다. 연도별로 본 게 아니라 연령별로 재배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15세에서 24세 정도 청소년 젊은 성인에서가 확 증가를 한 거잖아요. 저 연령대가 일종의 유행을 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유행이었을까? 그 촉발 요인들이 뭐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 부모가 술 마실 돈을 안 주었다, 부모가 졸업가운을 사주지 않았다, 형이 시끄럽다고 꾸짖었다, 이런 사실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아이들한테는. 이런 촉발 요인으로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문화처럼 전염성을 획득한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도 이 비슷한 게 있죠. 자해 행동이 굉장히 일종의 문화적인 전염성을 얻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자살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0대 후반의 남성이 부모, 가족이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유서에는 뭐 자존심이 상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항의를 하면서 주말밤에 친구들과 술 마신 뒤, 이 술이라는 게 상당히 충동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충동성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외딴 곳이나 빈집을 골라서 어떤 자살을 하는 이런 그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자살이 전염성을 얻고 굉장히 증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있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좀 특징적인 현상이다 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런 심리적인 특성에 맞는 대화법은 따로 참고 자료로 제가 소개를 드렸으니까 별도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순범 교수님의 청소년 자살의 이해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심리 상태를 겪고 있고 또 어떤 개념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그냥 다 사춘기야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냥 넘겼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자살과 자해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홍순범 교수님의 강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퀴즈 내주실 때마다 또 정답을 또 바로바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청소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워낙에 또 이 심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강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2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집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강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의 양수진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위기에 처한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양수진 교수님의 강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위기라는 말부터 좀 같이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위기가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위기가 아닌 뭐 국가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위기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회라든지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위험성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시스의 언어적 어원 자체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가 구별, 선택, 결정,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에서 출발한 것 중에서 좀 의미 있었던 순간이 15세기에 어떤 질병의 전환점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크라이시스는 중요한 시점, 결정적인 순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사전적인 의미지요. 우리가 이제 위기 청소년 또 뭐 위기 상황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홍순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스스로 발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지만 사회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에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으로 많이 이해를 했죠. 그래서 청소년이 어떤 비행이라든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게 문제 행동이고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을 너무 범죄화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 위기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 미래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인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우리 이 아이에게 결정적으로 도와주지 않거나 뭔가 전환점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로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호소 문제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청소년이나 부모가 이 상황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각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우리가 개입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강의를 들으신 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이미 어떤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 있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아이가 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위기인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부모도 있고요. 위기와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 아이가 호소하고 있는 걸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부모님이 아마도 이렇게 섞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요, 사실은 이 OECD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기구에서 학교에서 실패하는 거, 그리고 직업이라든지 어떤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는, 학업을 중도 탈락하는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학교는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죠. 죽음, 자해, 자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 자해 자살을 하는데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보면 원인을 파악해야지만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면서 했었던 내용들하고도 좀 일치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거는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의 고통이 조금 달라지거나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자해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아이가 진작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든지, 또 힘든 점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이 괜히 이제 말했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평소 부모님들이 나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가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걱정돼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대화법 이렇게 이야기했죠. 뇌가 리모델링이 되는 이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의 뇌를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들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변화들을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이 아이도 지금 이 뇌의 발달을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 나름으로 힘들구나 라고 한 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부모님도 여유가 생기고 아이도 부모님의 여유를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고요. 이 청소년기 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첫 번째가 안정적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왜 또 안정적인 부모와 관계가 중요할까? 사실은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는 두 가지의 모습이 겹쳐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또 부모님의 인정이라든지 칭찬을 바라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님 관계도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모님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도움은 일단 아이한테 이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게 있는데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 사실 유치원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공감 있게 이제 키우느냐, 엄마가 아이의 말에 공감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이제 들어주시는데요.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공감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행동이라든지 어떤 말의 잘잘못에 주목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하는 태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의사소통은 사실은 거의 70% 정도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말의 내용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님들이 굳이 정답을 말하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여주시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의 감정이 폭발하는 시점에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 귀에는 들리지 않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 조절하는 걸 또 알려줘야 돼요. 요새는 거의 정말 분노의 시기라고 하죠. 적절한 분노 조절을 이제 아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줄까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요. 분노를 생기는 그 원인을 아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화가 나는지를 좀 찾아보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 스스로 감정 조절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과한다라는 거는 너가 지는 것이 아니다. 친구 관계라든지 부모님 관계에서는 승패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죠. 그런데 이 분노 조절이 아이가 정말 화내고 있을 때는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가족 뭐 이렇게 부부 관계라든지 여러 이제 형제 자매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요. 부모가 먼저 뭐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거, 사과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사과를 잘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분노의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이 감정의 전달에서는 표정, 자세, 시선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가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아빠가 뭐 회사 일로 바쁠 때 아이가 와서 막 이야기 시키잖아요. 쳐다보지 않고 응 알았어, 응 알았어 하고 나면은 아이는 공감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부모님들의 표정이나 자세가 중요하고요. 말의 내용은 정말 조금밖에 반영이 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감정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뭐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가요.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는 주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님이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럴 때 놀라지 말고 아이의 말을 차분하게 들어주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이 놀라운 소식을 듣거나 또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한 제스처를 한다든지 비난하게 돼버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표현하지 않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특히 힘든 일이 있어났을 때부터 내 감정을 자제하고 아이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같이 해보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소중한 건 나라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한 거는요. 이 나가 어떻게 보면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소중한 거는 여러분 부모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흔들리는 순간에 자녀도 같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오는 많은 부모님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존중을 해주시면요. 훨씬 더 나은 그런 해결 방법을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분들 모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경청의 자세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하는 경청자가 되는 방법은요. 대화 중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한 40분 됐는데요. 아마 여러 생각들이 우리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부모님들 머릿속을 지나갔을 겁니다. 아무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은 딴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저녁 이 유튜브 끝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아이들하고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앞에 자녀가 있었다라든지 친구가 있었다라든지 또는 배우자가 있었다라든지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지하는 그런 경청자가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경청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왜라는 질문, 그것을 마치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굉장히 그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왜라는 질문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 당신은 이것도 못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걸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지지하는 경청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다시 물어본다는 것이 마치 상대방이 잘못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이들하고 경우에서 많이 있어요. 아이가 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 정말 다시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럼 물어봤어요. 청소년인 경우에는 엄마 내 말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대화가 나누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야기 질문을 할 때 엄마가 다시 한번 좀 물어볼 수 있어 너 말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라는 말을 좀 알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경청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더라도 조금은 참아주시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어려운 겁니다. 공감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은 마음 읽기 이론, Theory of Mind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원래 마음 읽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인데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자폐장애에서는 잘 발달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잭이라는 아이가 좀 졸려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이, 잭이 졸려하네? 그러면은 이 잭이, 이 여학생이 내가 졸린다는 걸 알고 있어? 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잭은 여학생의 마음을 읽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 읽기에는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중간에 보면 거짓말 하는 거를 파악하는 것도 마음 읽기이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담이라든지 역설을 이해하는 것도 이제 마음 읽기가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읽기는 공감 능력에서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떡한지 읽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공감에서 오른쪽은 좀 인지적인 그런 공감 능력이고요. 왼쪽은 정서적인 공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서적인 공감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뭔가 불쌍하게 여긴다든지 감정이 이입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는 이런 정서적인 공감과 인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내가 공감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학교에서 이런 인지적인 측면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은 타고난 기질상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감정적인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했고요.
아까 친구 관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관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자아존중감, 자기 통제력,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관계가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제일 큰 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를 해드렸는데요. 이 대인 관계는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존중감,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제 파악하는지 이거든요. 그래서 학년기에는 그냥 내가 뭐 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라든지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다가 이 교우관계 등 추상적인 특성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청소년기가 이 자아존중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통제력, 아마 마시멜로우 실험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에게 참으면 마시멜로우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나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고 공유하는데도 이런 자기 통제력이 작용을 하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현재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지가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이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로우 실험은요. 사실은 자기 통제력을 보는 그런 실험이었지만 이 후속 실험들을 통해서 밝혀진 거는요. 사실은 어른들이 얼마만큼 약속을 지켰었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가 약속을 지켰을 때 그 말에 따른 보상을 주었던 아이들은 마시멜로우 실험에서도 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참았을 때 두 개를 줄게 했는데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안 줬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안 참았대요. 그러니까 마시멜로우는 아이의 충동성을 잘, 자기 통제력을 잘 드러내는 실험으로 알려졌지만 후속 실험에서는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실험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나를 먼저 열고 상대의 감춰진 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법에서도 청소년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로서 너무 어려워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부모인 나의 감정은 어떤지,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가 사춘기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요. 부모님은 중년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인생의 어떤 목표는 무엇인지, 아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를 먼저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제 말을 고른다든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서로 성장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만 아이가 뇌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도 성장을 해야지만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도 아이에게 너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 이렇게 그냥 뭐 지시하는 또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이런 식보다는 나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면 한 인격체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존중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안하다 또는 부탁이다 고맙다 이런 말투를 잘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감정도 잘 표현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엄마가 조금 지금은 피곤해, 아빠가 그 일을 들으니까 조금 화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내가 화가 났는데도 나 화 안 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중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화가 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표정이라든지 행동에서는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표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예전에는 꾹꾹 참아놓는 게 어른이라고 했고, 꾹꾹 참아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착한 딸,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잘 표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속상했는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그걸 잘 듣고 공감해 주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이게 이제 가정에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충동적인 행동이라든지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한 실수와 잘못을 꼭 저지르거든요. 지금까지 제 주위 또는 제 진료실에 왔던 아이들 중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청소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인정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좋은 의도로 좀 체벌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스마트폰을 부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청소년은 정말 아이에게 또는 어떻게 보면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친 말을 부모님에게 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게 뭐 신체적이 됐던 또는 언어적이 됐던요. 그래서 이런 실수에 대해서는 누군가 했을 때, 그리고 그 실수를 했던 사람은 그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한동안은 서로가 좀 냉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동안은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을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아이 자체를 미워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도 실수했을 때 아이가 나랑 이야기하기 싫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이 아이가 나를 정말 미워하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기에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과도하게 좀 보호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 그렇게 보호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을 때 정서적인 부분은 공감하고 수용하되, 자기 행동의 결과는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점을 좀 경험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분노 원인 말씀드렸죠? 낮은 자존감, 자기 통제 능력 결여, 정서적 불안정성.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인식을 해가지고요,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일시 정지 신호를 만들어 보고, 뭐 심호흡하고 숫자 세어보고, 뭐 그 아이랑 즐거웠던 기억 떠올려보고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청소년, 특히 이제 자살 자위 위기가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건지 쭉 들으시고 났더니, 어렸을 때 양육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뇌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화법의 어떻게 큰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수진 교수님의 강의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올바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느끼시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에 공감합니다.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공감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이런 강연 자주 해주세요 라는 댓글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홍순범 교수님과 양수진 교수님의 강연으로 1부 시간을 모두 채워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2부에서는 토크 콘서트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8시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